자, 오늘 차량 모닝 12년식입니다. 모닝 12년식이고요. 기존 고객님이 또 이제 사모님 그 출퇴근할 때 쓰는 차량 가지고 방문하셨고요.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그리고 요번에 지금 선보이는 파워 고스트 냉각수 300ml 한 병, 요렇게 해서 장착하고 테스트행 나왔고요.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요 차량 한 50% 55% 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차 틀려지니까 일단 요 정도로 지금 세팅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나가는 게 어때요, 형님? 올 때보다 좀 나아졌어. 나아졌죠? 이제 더 가시면 돼요. N타입보다 D타입이 더 좋으니까 D타입으로 저희도 권해드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R타입으로 해주세요 이런 분 계시지만, 이 차량이 거의 사모님이 출퇴근으로 하루에 한 20km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되니까 고속 밟을 일 없고 해서, 그러니까 D타입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권해드렸어요. 지금 둘이 탄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사장님 딱 갈 때 혼자 타시면 올 때보다 또 훨씬 가벼워진 걸 또 느끼실 거예요. 일단은 산타페 TM으로 경험은 해보셨지만 가실 때 운전해보면 차가 또 타면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모님 한번 운전해보시라 그러면 여성분도 느낍니다. 차 뭐 했냐고, 갑자기 잘 나가냐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사장님. 네. 네. 재밌죠? 엑셀 뛰세요. 그래도 속도 빨리 안 주고 계속 나가죠. 이거예요. 경차는 하면 많이 놀래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는 기존에 운전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차가 잘 밀어주고 잘 나가니까 엑셀만 미리 떼는 습관을 좀 가지시라고 하세요. 신호등 멀리 보고 차 간 거를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삐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얘기해줘서 인지시키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평소대로 운전하게 되면. 왜냐면 엑셀을 이 시점에서 내가 떼면은 조금 가다 쓴다라는 걸 아는데, 이제는 엑셀을 그 상태에 떠오르고 계속 밀고 나가니까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밟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엑셀 뛰세요. 저기 또 황색 불이니까. 속도를 천천히 떨어지면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전하시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갈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게, 차 없으면 고속도 한번 밟아주세요. 그래서 고속에서도 와류가 치고, 불안전소, 안전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고속에서도 이슈가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가면서 한번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고스트 팩하고 고스트 냉각수는, 지금은 냉각수가 지금 도는 과정이잖아요. 예. 한 바퀴 다 돌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타면서도 좋아질 거니까 그걸 꼭 얘기해 주시고요. 사모님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진동소음도 다 좋아지고요. 안 그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져요.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차는 더 부드럽게 잘 나가고. 며칠 전에도 스파크 한 대 작업했는데 그 고객님도 야 이제는 경차가 아니다, 차 너무 잘 나간다고 좋아하시잖아요. 경차들은 꼭 필요하면 좋아요. 왜냐면 CC가 딸리니까 힘도 딸리고, 여름에 에어컨 키면은 막 언덕 못 올라가서 버벅거리고, 이게 싹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운전 편하게 하시고 엑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죠. 전에보다 깊이 안 밟아도,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가 뭐 더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사장님 원하시는 만큼 하고, 그래도 N타입보다 D타입이 나니까, 왜냐면 D타입 했다가도 R타입으로 바꾸고, N타입 했다가도 D타입으로 바꾸러 오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사모님이 오는 차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D타입으로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괜찮죠? 잘 나가요. 훨 부드럽단 말이에요. 예. 엑셀 뛰셔야지. 사장님도 적응 안 됐어. 계속 밀잖아, 이렇게. 훨씬 전에 뛰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사장님도 지금 좀 살짝 놀랐어, 그죠?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게 된다니까요. 신호 딱 보고 보자마자 그냥 엑셀 뛰시라고 하세요. 계속 밀고 가요. 네. 그리고 언덕이나 언덕 내리막 만났을 때 60km나 70km 만져놓고 그냥 엑셀 뛰고 가라고 하세요. 그럼 계속 갑니다. 속도 안 줄고 그냥 오히려 증가되면서 계속 가버려요. 항속중이 제일 잘 되는 키로수가 뭐 한 55km에서 한 75-80km 이 사이 구간이 잘 되거든요, 항속중이 제일. 80km 이상에서 뗐을 땐 조금 더 줄을 수 있고, 100km 이상에서 뗐을 땐 조금 줄은 속도가 빠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면
연비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엑셀을 덜 밟으면 연비 좋아지는 거지. 뭐. 여기서 유턴입니다. 네.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금방 뭐라 그러셨죠? 이 차를 지금 다 운행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떻다? 아, 밟으면 뭐 네. 아반떼나 K3 네네. 그 소형차 1.6 네네. 엔진 그 딱 감각이 비슷한데 그 감각이 비슷하게 지금 운행하는데 싹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막 버거워하던 게 뭐, 아반떼나 1.6 1.6 엔진 타는 거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사모님도 아실 테니까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악셀 밟으니까 확실히 우르르 하는 게 치고 나가는 게 틀리네. 틀리죠.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네네. 네, 집에 도착했는데요. 네네네. 아,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에요. 벌써 가셨어요? 그 뭐 호원 그쪽으로 그 동부 간선에서 이쪽으로 의정부 빠져가지고 네. 호원 쪽으로 오는데 오르막도 좀 많고 하는데 네. 아, 잘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냉각수청가제도 파워 냉각수라고 기존 거보다 1.5배 효과 더 나오는 걸 넣고 그 팩도 사장님은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네. 고스트 팩도 정말 타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하고 경차들이 하면 많이 놀래요. 확실히 제일 느끼지는 뭔가 오르막 올라올 때 네네. 아, 확실히 이전하고 틀리. 틀리죠. 그 속도도 옛날처럼 옛날 같으면 속도가 막 아예 팍 떨어지 보는데 네네. 그래 안쪽 서서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까지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연비도 속도 일로 오는데 지금 15.8km 찍고 왔거든 지금까지. 아, 그래 15.8? 예. 원래는 얼마쯤 찍었었는 거예요, 그 차가? 원래 이 길로 제가 의정부 고단동에 현장 다닐 때는 네네. 며칠 몰고 다녔는데 14km 뭐 네. 조금 더 올라갈까 말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연비도 더 좋아질 거니까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